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요. 차별, 그거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 뭐냐?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 자, 우리는 개인 소유가 있잖아요. 사유재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했어요. 미군을. 그리고 원래 뿌리가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대동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 그냥. 오직에서 전과 사범에다가 자기 형수가 이 사람 대동 안 된다고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형을. 뭐 정신병원 입원 시켜갖고 죽였다며. 그런 악도가 아닌가. 대장동 사건 봐봐요. 그거 수사하는데, 핵심 책임자 수사하다가 자살을 해줬다고 거짓말 너희들이 죽였어. 난 다른 사람이 다할 거예요. 그 악도가 아닌 것들이 무슨 자살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면 쓰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나라 파란불랄게. 난 공산당 싫으니까 지키려고 했는데. 그 내가 뭐 잘못된 거요? 삼손이 잘못된 거요? 아니, 삼손을 3천 명 유다 너희들이 묶어갖고 블레셋 넘겨? 뭐 성게 나왔더라고. 나를 묶기 말해봐라. 나는 삼손이었듯이 성에 불이 떨어져갖고 너희들 1,000명 다쳐 죽여볼 거야. 할렐루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못된 것들아, 이 사탄들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려서 설교 좀 하는데요. 이거요, 내가 어제 호소했어요. 아니야, 고백전 잘 되고 유수면 뛰어라. 전부 띄울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전면전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저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 팔아먹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 전사로 싸울 거예요, 이제부터. 뛰어나갈 거예요. 지금 이봉기 TV, 김문수, 신의 한 수, 나좀 불러주세요. 나가려니까. 전 세계 띄울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 싸울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제발, 나 이번 집회 끝나고 서울 다 돌아다니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왜냐면, 나는 절대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해요. 나는 최후에 이겨요. 이미 하나 응답했어요. 이 교회 때문에 강주 살려주고, 2년이 금식성에 1,000명씩 3번 했어, 3번. 심냐고, 금식이. 나는 원래 행동파가 아니에요. 행동반이라니까요. 기도나 금식하는 사람이요. 영싸움을 알아요. 마귀를 때려잡았잖아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 들어. 이겼지만 어제 그랬잖아요. 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뛰어가야지. 던져야지. 가만히 되냐고요. 아, 예수님 이따가 오셔서 보자 보러 이따가 와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내 몸을 던져야지 목사들아. 입딱 다물고 앉아서 다 죽네, 지금 이제. 다 쳐다보고. 왜 그런 얘기 하면 교인 떠나니까, 교회 네 것이냐? 이 목사들아. 이 정부가 다 죽게 생겼구만. 너희들도 지옥 가게야, 진짜. 정말로. 예수님 보좌 버리고 오셨잖아요. 난 싸울 거예요. 나갈 거예요. 이거 외치고. 근데 기도 안 하고 나가면 져요. 그래서 내가 호소한 거예요. 호소한 거. 제발, 오늘 소페 목사님께 얘기했잖아요. 너무 감사해. 어차피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셔요. 누가 이런가 보자. 나서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저는 행동파 싸우잖아요. 왜냐? 기도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싸움이기 때문에. 그대 기도하되, 아, 모세가 기도하고 바로왕은 찾아갔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기도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겼어요.